그런데 잠시 후 일렬로 줄 맞춰 선 채 노란선 앞으로 다가오는 안전요원들. 게다가 손님들은 노란선 밖으로 쫓아낸다. 한창 피크인 시간에 이건 또 무슨 시츄에이션? 말 안 듣는 꼬마 딱 걸렸다. 누구라도 예외 없는 출입 금지 상황. 대체 뭔 일이랴? 죄송한데 다음 방으로 지날 때까지 한 번만 사주세요. 노란선 밖에. 잘 놀던 손님들을 정확하게 노란선 밖으로 내보낸 요원들. 아, 궁금해 죽겠다. 말 좀 해줘요. 이거 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? 여기가 파도가 말리는 지점이어서 네. 여기 있으면 다칩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구명조끼 입고 있잖아요. 괜찮잖아요? 안 됩니다. 구명조끼 입어도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살이 까질 수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아, 저 빨리 도망가야겠어요. 아하, 설명을 듣고 다시 확인해보니 앞에서부터 파도가 일기 시작해서 바로 요 노란선에서 말린다는 건데. 사실 그랬다. 아까 물에 들어갔던 2번 카메라 뭔 모르고 노란선 근처에 있다 꽹통 당했었다. 파도 풀장에서 안전요원이 시키는 대로 말 잘 듣자 안 됐다간 요렇게 물 먹게 된다는 거. 그런데 손님들에겐 발도 못 붙이게 하는 노란선, 그 위에 선 안전요원들은 어쩐디야? 가만히 지켜보니 모두 잠수를 한다. 파도가 덮치기 전 일제히 물속으로 잠수를 하는 요원들. 아하, 요것이 바로 안전요원들의 파도를 피하는 법인 모양인데. 파도가 딱 칠 때쯤에 저희가 잠수를 하면 그 위로 파도가 지나갑니다. 맞아요? 예. 그래서 안 밀려나고 그 자리에서 버틸 수가 있어요. 버틸 수 있어요? 예. 지켜봐야겠는데요. 피하거나 혹은 맞서거나 저마다의 방법으로 파도를 즐기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.